아이고 여러분 안녕들 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여러분. 어떻게 한 주의 마무리 잘 하셨어요? 지금 제가 요즘에 예전에 살을 한번 빼고 나서 너무 힘들었어요. 예, 그래가지고 아무것도 생각 안 하고 운동도 안 하고 한동안 먹었었죠, 그동안. 그래서 다시 몸무게가 원래 제일 많이 쪘을 때만큼은 안 갔는데 살 빼고 나서 한 5kg, 6kg가 다시 불었다가 지금 다시 또 살을 천천히 빼고 있는데, 그래서 요즘에 먹방 촬영이 없으면은 식단을 항상 하거든요. 아무튼 그래서 지금 5일 동안 이제 저희 주 5일제로 일하거든요, JJ 스튜디오가. 그래서 5일 동안 바쁘게 뛰어다니면서 일을 하고 막 그랬습니다. 예, 그랬는데 결론은 배가 지금 너무 고픈 거예요. 그런데 저는 살을 빼야 되기 때문에 앵그리 너구리, 앵그리 너구리. JJTV 구독 플리즈. 앵그리 너구리는 제가 도에머 위장약 특집 3편이 다음 주에 올라올 건데 거기서 먹었으니까 안성탕면으로 가자. 그냥 안성탕면. 혹시 우유 있다면 우유 마시고 자세요. 안 먹으면 얼굴 부어요. 저 부어도 됩니다, 주말에는 뭐. 아, 맹튜브 푹 쉬세요. 나 이거 먹고 그냥 푹 쉴란다. 여러분, 왜그 라면에다가 카레 딱 넣어서 먹으면 맛있잖아요. 카불이 얼마 전에 라면 레시피 특집 하면서 먹어봤는데 너무 맛있더라고요. 컵누들이 있어요. 컵누들은 라면이 아니에요, 여러분. 컵누들이에요. 여러분들이 저한테 라면 먹으라 그랬으니까 저는 라면 먹을 거예요. 우유 콜라 라면 에이. 그래서 많은 분들이 뭐 면부터 넣냐, 스프부터 넣냐, 예. 모든 여러분들을 만족시킬 방법을 여기서 긍정의 힘으로 찾을 수가 있습니다. 뭐냐? 스프를 반만 넣고, 예, 아직 반 남았죠? 보이시죠? 확인 딱 시켜드립니다. 예, 스프부터 넣은 거 아니에요. 그 다음에 물이 이제 끓기 시작해. 이건 거의 뭐 탕수육, 부먹, 찍먹 같이 하는 거랑 똑같은 수준인 거예요. 라면을 탁탁 넣고. 자, 그러면은 나는 지금 면부터 넣은 것도 아니고 스프부터 넣은 것도 아니야. 왜냐? 스프를 아직 다안 넣었으니까. 이렇게 놓고. 그러면은 아무도 나한테 아무 말 못해. 핑계만 좀 닦아올게요. 만두랑, 예, 대화하고 계세요, 여러분. 만두한테 말 시키면 말 잘하거든요? 거기 한번 해보세요, 하실 수 있으면. Nope. 해가지고. 아이, 여러분들 또 여기서 강아지랑 말이 통하는 애니멀 커뮤니케이터가 한 분도 안 계시네. 나만 되는 건데. 오, 큰일 날 뻔했다. 이렇게 해서 집게 갖다가 뒤집어주면 또 멋있다고요, 괜히. 야, 이거는 팔팔 끓는 물에 여기다가 카레 하나 딱 넣어주면은 딱이긴 한데, 이거 제가 준비해 놓은 거 아니에요. 그냥 여기 있길래. 아, 이거 참, 이거 안 넣도록 하겠습니다. 넣으면은 되게 맛있는데 이거 먹으면은 칼로리 또 올라가니까 그냥 옆에다가 치워두고선. 이거 어쩔 수가 없네, 이거. 아, 정말. 이거는요, 여러분, 제 고의로 한게 아닙니다. 이거 옆으로 옮겨 놀래다가 그냥 자연스럽게 옆에다가 치워두고선. 요때 불딱 끈다. 큰일 났다, 이건. 아, 하나만 딱 끓여 먹고 자는 거예요, 여러분? 라면 드실 거면은 저 천천히 먹을 테니까 빨리 끓이세요. 같이 먹는 느낌으로 좀 그렇게 딱 먹어야지. 네, 지금 당장 라인 나우. 맛있겠다. 조금 미안하니까 애들 빨리 주고 쿠키 조금 먹고요. 만두 먹고요. 지니야, 시끄러워. 아, 만두야, 주인 물어. 우리 만두는요, 입질이 없는 강아지입니다. 어릴 때는 앙앙앙 좀 해. 아니, 뭐 그런 말 하는 거 아니에요. 네. 이게 컵이 아니냐라고 이제 의문을 품으실 분들이 계신데, 설거지통에 그릇이 꽉차 있으면 이것도 그릇이에요. 자, 먹겠습니다. 딱 이렇게 해서. 와, 안성탕면에 카레 향이 솔솔솔 싹 올라와. 크, 연기 나는 거 봐. 먹을게요. 이거지. 이렇게 해서 탁 해갖고. 아, 이거지. 아직도 라면 안 끓이신 분 계세요? 빨리 끓여요, 빨리. 천천히 먹을 테니까. 맛 표현은 따로 안 해드려도 될것 같아요. 그냥 안성탕면에다가 카레 넣은 맛입니다. 권기동이 그랬어요. 장황하게 얘기할 필요가 없다고. 배청 유튜브님께서 2,000원 후원해주시면서 나도 한 입만. 아, 기다려봐. 자. 13일 때까지 안 먹으면 내가 먹습니다. 하나. 열.
아이가! 와, 5kg 빠졌는데 나 살찌겠네. 근데 JJ님이 맛있게 먹어서. 에? 당근 무침님께서도 2,000원 해주면서 왜 때문에 안달걀 노른자가 탱글탱글한 계란 저글링, 왜? 네, 오전 1시 조식입니다. 맞아요. 다영님 맞습니다. 아, 행복한 식사였다. 젓가락이 왜 이렇게 귀해? 튀김 젓가락이에요. 설거지 해야 돼서 붙여놨고. 채팅이 들어왔는데 꾹장이님께서 저도 먹방 중입니다. 불닭 미초 봐봐요. 예, 이렇게 끓여서 같이 먹잖아요. 그러면은 기분이 좋다니까요. 진짜로 여러분 지금 물 올리신 분들 계세요? 방송 보고 진짜로 물 올리신 분들 다섯 분 이상 계시면은 손 저요. 아, 이것도 그만 먹으려고 했어요. 저는 그만 먹으려고 했는데 여러분들의 말동무가 되어주기 위해서 여러분들 그 라면을 다 드시기 위해서는 여기다가 물을 살짝 더 부어요. 그러면은 다시 원상 복귀. 가스불 딱 켜요. 셀리나킴님께서 이 시간에 라면 먹방 고문이라고 또 이렇게. 아, 이게 또 이게 찍찍해서 나 기분 나쁨. 흥. 맥주 시원하게. 아니 맥주는 여러분 근데 맥주는 아, 사실 오늘 라면 먹방을 하려고 지금 방송을 킨 게 아니고 저는 진짜로 자려고 했는데 여러분들의 투표 결과가 라면을 먹으러 나와서 어쩔 수 없이 끓였다가 또 여러분들께서 지금 라면을 JJ랑 같이 먹으려고 끓이는 분들이 계시다 그래갖고 어쩔 수 없이 지금 두 개째 먹는 거예요. 근데 여기다가 맥주까지 먹으면 어떻게 돼? 와, 내일 아침에 얼굴 막 두 개 됩니다. 두 개. 그 맥주를 먹으면 잠이 좀 잘 오긴 할 거예요. 근데 그렇게까지 하고 싶진 않습니다. 저는 사실 라면 하나 그냥 먹을까 말까 고민하다가 방송 킨 거지. 맥주는 아니죠 여러분. 근데 시청자들이 라면 먹지 말자고 했어도 강 먹을? 아니요. 아니 여러분들이 라면 먹지 말라고 그러는데 제가 먹는 사람처럼 보입니까? 네 선장님! 내 댓글 읽어줘요. 회색닭 아, 짜겠다 하는데 스프를 더 안 넣었어요. 아까 하나 끓인 거기다 물 더 붓고선 한 거라. 아, 살짝 싱겁긴 한데 또 짜게 먹으면 살찌니까. 예, 그쵸? 싱겁게 먹는 게 낫죠. 아따 이거 디저트 아 맛있겠다. 야 이거 야 쿠키야 어떻게 생각해? 아빠가 라면을 이렇게 맛있게 끓였는데 어떻게 생각해요? 그치? 여러분 물 지금 올리셔서 라면 끓이시고 있는 분들 계시면 제가 천천히 말 많이 하면서 먹을게요. 다 맞는 말 맥주 곧다 또 씨 또 아 또 후원이 들어와 버렸네 이거. 그러면요 여러분 딱 한 잔만 할게요. 딱 한 잔. 그렇게까지 하고 싶진 않습니다. 맥주 한 잔. 이 컵이 500cc였나? 거품 안 나오게 잘 따랐죠, 딱. 이거는 저를 위해서 먹는 거예요. 네, 여러분들을 위해서는 라면을 먹을 거고 저를 위한 거는 맥주. 맥주 한 잔의 여유. 아, 씨, 야, 와, 나. 다른 데서 행복을 찾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작은 소박한 거에도 행복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사람이라면. 크게 하고. 와씨. 아, 맛있다. 벌써부터 술 취하신 거 아니죠? 아니요. 저 안 취했어요. 안 취했고. 아 진짜 라면은 밤에 먹어야 맛있어. 아 밤이 아니에요. 오늘 아침. 잠깐만요. 아까 후원으로 밥을 말하라는 분이 계셨어가지고 밥 있나 밤 볼게요. 그냥 아니 먹는다는 게 아니고 있나만 볼게요 딱. 아 정말 와 나 밥이 없어 집에. 라면 그냥 애껴 먹을게요. 후식으로 비빔면. 아, 그거는 가지 말자. 저는 그 건강을 챙기려고 물은 보통 동서보리차 끓여서 먹고 있습니다, 여러분. 보리차에 거품이 많네요. 여러분, 그 보리차를 한 세 번 우러내서 끓이면은 이 색깔 나오거든요? 그럼 거품도 많이 생겨요. 와, 맛있다는데. 아, 이게 밥 딱 말아야 되는데. 크. 아쉽네. 아 그럼 여러분 인생에 뭐가 있습니까? 예, 뭐 있어요? 저는 아 솔직히 요번 5일이 너무 스케줄이 빡세가지고 너무 힘들었거든요? 아 그 열이 막 이만큼까지 뚜껑이 막 올라오는 거야. 그래서 막 하루에도 몇 번 막 터질랑말랑 하고 막 여자친구한테 전화해서 찡찡대고 막 이러고 있었는데 이게 뭐라고 요거면 행복한 거야. 내 인생은 요거면 행복 딱 거 필요 없어. 요거면 그냥 행복한 거야. 끝! 다 필요 없어. 다 필요 없진 않아요. 예, 여자친구가 보고 있을 수 있으니까. 아.
카레가 진짜 저 이제 라면 끓여 먹을 때마다 카레 넣을 것 같아요. 잘 먹었습니다. 즐거워 보여요 이 새벽에. 예, 여러분 그 인생의 행복은 다른 게 행복이 아닙니다. 이 정도만 딱 하면 돼요. 행복하면 사람이 행복하면 귀가 빨개집니다 원래. 예. 냄비가 왜 찌그러져 있어요? 아직 맥주가 남았어요. 예, 안 끌 거예요 여러분. 이거 천천히 먹을게요. 조금씩 줘야지. 자, 호두이 조금 먹고요. 네. 쿠키도 조금 먹고요. 아, 만두도 많이 먹고요. 아이고, 우리 만두 배가 빵빵해요. 만두는 이 뱃살이 참 복스러워요. 아니 근데 진짜 배 많이 나왔어요 만두. 아니야. 아무튼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은 지금 이제 1시간 반 방송한 지 1시간 반이 됐으니까 이제는 저도 잠을 자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멍멍이 영상인가요? 라고 이재영님께서 채팅으로 이렇게 여쭤봐 주셨는데, 제가 만약에 내일 얼굴이 좀 땡땡 부었다 그러면은 한 밤 12시에 켜서 1시간 운동하는 거 딱 하고 자겠습니다. 네. 여러분들하고 소통하면서 저는 운동을 하면 되는 거예요. 안녕히 주무세요.